자동차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불가능은 없다란 말이 절로 나온다. 술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메이커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별종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 모델도 그중 하나. 자신만만하게 슈퍼카 슈퍼커란 이름을 붙인 인승이 화끈한 로드스터인데 앞모습이 파가니, 와이라 파가니 휴에이러를 닮아 더욱 눈길을 끈다. 뒤쪽에 6개의 배기 파이브가 보이지만 실제론 전기로 움직인다. 사이즈는 길이 4000mm, 너비 1700mm, 높이 1300mm로 쉐보레 스파크와 현대 엑센트의 중간이다. 브렉을 나장낼 것 같은 외모지만 파워트레인은 실망스럽다. 최고 출력이 고작 4마력에 불과하기 때문. 통상 저속 전기차 LSEV로 분류되는 형태다. 배터리도 놀이동산에서 손쉽게 구경할 수 있는 낙축전지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속은 40kmh에 불과하다. 10마력짜리 모터를 장착한 고성능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100km 주행에 60kmh를 낼 뿐이다. 젊은이를 위한 값싼 슈퍼카를 만들고 싶었고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7개월이 걸렸고 산둥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인 삼궁 치루샹동 킬로를 만나 양산의 길을 열었다. 이 슈퍼카는 현재 중국 타오바오 대하베오에 개설된 4개의 숍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4마력 모터와 60V 120A 배터리를 결합한 기본형이 38,000이 아니약 657만원이고 10마력 모터와 60V 120A 배터리를 장착한 고급형은 52,000이 아니약 899만원이다.